오늘 새벽에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심령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슬픔을 가져오는 죄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문학 기법 중에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독일어로는 Verfremdung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Defamiliariz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이나 관념들을 낯설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방식, 이것이 낯설게 하기입니다. 낯설게 하기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각의 자동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주는 이미지를 곧장 생각하거든요. 인식의 자동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배우가 연기하다가 관객과 대화하는 상황들이 연출될 때가 있죠. 예전에는 배우들은 당연히 무대 위에서 배우들끼리 대화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배우가 관객과 대화하면서 소통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방식이 어느 정도 대중화돼서 우리에게 또 익숙해졌지만 그것이 처음 도입됐을 때 그 관객 입장에서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낯설게 하기인데요. 낯설게 하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익숙한 거에 대해서 그 지각을 새롭게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아예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더 새롭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낯설게 틀어놓는 거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말씀 가운데 저는 스스로를 낯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예, 이 이미지는 성경적입니다.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느낌이 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라든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을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슬퍼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가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선민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 뭐 이런 이미지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이방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고 그들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큰 매를 드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들도 한편으로 낯설게 느껴지는데 이 당시 예레미야와 백성들은 얼마나 낯설게 느껴졌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분 스스로를 마치 낯선 분처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그분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금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분이 얼만큼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낯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개구장이로 지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개구장이 짓을 하니까 또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매를 만진 기억도 있거든요. 세상에 천사 같은 저희 어머니가 매를 드시면 그 이미지는 싹 사라집니다. 너무 무서워요. 매를 맞기도 하거든요. 매 맞고 이제 울다가 잠이 듭니다. 잠이 들고 한참 자는 중에 이상한 느낌이 나서 깨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 매 맞은 곳에 손으로 만지시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떠올라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럴 때 또 드는 이미지는 그렇게 무서웠던 어머니였지만 그 어머니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어머니인지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더 이상 무서울 분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진노의 하나님, 그것도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매를 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나요? 그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만 그 공의의 하나님의 이면 속에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철저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기를 계획하시는고 하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로 5절에서 하나님은 시온, 즉 예루살렘의 원수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원수가 되신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 7절에서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갑니다. 시온 성전, 템플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익숙하죠. 어떻게 허무시는 하나님이 익숙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허무세요. 성전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드렸던 모든 절기를 하나님이 다 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허물어 가십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통로라고 묵상을 해봤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통로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중단되고 허물어져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경고하셨습니다. 죄는 그렇다라고 말했는데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죄가 은혜의 통로를 중단시키고 허물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성전을 넘어서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허물고 계십니다. 성벽은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치죠. 죄는요, 우리의 안전을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안전인 성벽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가 되게 하고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안전인 성벽이 다 허물어져 가게 하심으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죄는요, 기쁨을 빼앗고 슬픔을 가져옵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슬프다 그러죠. 죄는 슬픔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세요. 둘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은혜를 거두고 진노를 촉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는 떠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셋째, 죄는 모든 은혜의 통로를 차단하고 허뭅니다. 6절, 7절에 초막과 절기와 안식일과 왕과 제사장, 제단, 성소, 궁전의 성벽들, 여호와의 전, 이 모든 것들을 허물고 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넷째로,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대하게 하십니다. 4절에 원수같이, 대적처럼, 5절에 원수같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엉클어 놓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왜 하나님과 내가 불편해져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 관계가 엉클어집니까? 하나님이 바뀌셨나요? 아니죠.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엉클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묵상 노트에 썼어요. 죄 짓지 말자. 죄를 멀리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힘으로 죄를 이기기 힘들어요. 성령님,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외에 여러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더라면,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더라면 이런 슬픔과 진노의 날은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원하지만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게 될 때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나에게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은혜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며 살자.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이 시간, 새벽기도 이 시간이 은혜의 통로가 아닙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설교가 은혜의 통로가 아닙니까?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통로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또한 은혜의 통로가 아닙니까?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들이 은혜의 통로가 아닌가요? 이 모든 것은 은혜의 통로인데 죄가 들어오면 은혜의 통로가 더 이상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슬픔만이 자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의 기도를 적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소서. 성령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와 우리 가족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고 이 은혜 가운데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